모듈라이즈드 임플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고 조각처럼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학 공식들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기능이 하나의 모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 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것은 여러분들 CS231N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CS231N 여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 여기 들어오시면은 슬라이드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지금 사장 같은 경우 슬라이드 다운 받으시면은 바로 지금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다운 받아서 펼쳐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시그모이드 그걸 이제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포워드에서의 경우 이렇게 각각의 함수를 불러서 쓰는 거하고 백워드의 경우에는 각 게이트에서 이번에 리버스들가 들어가 있죠. 리버스들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지만은 이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또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플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z는 x 곱하기 y return z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입니다. 요것이 요거겠죠. 이 게이트겠죠. 그럼 백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dx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바로 dx를 구해야 되겠죠. dg를 받아 가지고 dg를 받아서 dx를 구하는데 dx는 우리가 파이썬 수도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죠. 그대로 한번 dx 이다 파이썬 수도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dy 역시도 수도 코드를 작성해서 dx와 dy를 리턴하게끔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 보셨습니까? 간단하죠. y 곱하기 dg이고 dy는 x 곱하기 dg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카페나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카페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카페하고 뭐 그 톨치하고 뭐 텐스플로우하고 각각의 그 라이브러리마다 표현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1-σx 곱하기 σx에게 시그모이드의 미분입니다. 여기다가 탑 디퍼런스를 곱해주면은 체인 룰이죠. 그죠? 체인 룰입니다. 탑 디퍼런스와 바텀 디퍼런스 용어는 이제 우리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게 이 값이 얘의 관점에서 탑 디퍼런스고 그죠? 그리고 얘의 관점에서 이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하죠. 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탑이고 왼쪽에 있는 게 바텀입니다. 디퍼런셜이라고 하죠. 디퍼런셜이죠. 네. 디퍼런셜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어자이먼트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SBM을 예를 들어서 SBM이고 이거는 또 SBM이 아니죠. 이거는 미니맥스 같은데 미니맥스를 오렌지 색깔로 해서 마진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고 그리고 스코어는 여기 있는 스코어 여기 들어가고 데이터로스 들어갈 부분도 작성하고 regularization loss 부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부터 나오는 백프랍도 마찬가지 D-margin 그죠? 이 마진에 백프랍하고 그리고 스코어를 마찬가지 백프랍하고 W를 백프랍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으로 그리고 해답은 웹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일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툴을 쓸 겁니다. 툴을 써서 라이브러리와 툴을 쓸 것이고 그리고 백프라피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체인 룰에 따라서 리컬시브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표현해놨는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고
이걸 이제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텐스플로우 아니죠 우리 텐스플로우 수업을 지나왔죠 아마 세 번째 과목인가 네 번째 과목이 텐스플로우였던 것 같은데 그 과목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월드 포월드 그런 것을 수행하는 API를 이용할 때는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제 유지해서 임플멘테이션이 진행된다는 거고 포워드와 백워드에 대한 개념들 간략히 정리했습니다.